그러니 안 돼. 그렇게 두리번거리면 신입 회원인 거 티나니까 안 돼. 그나저나 우리 테이블 회님은 왜 안 오시지? 한석호? 아, 이분 우리 모임의 3인자라던 누가 넘버 3를 해? 안녕하세요. 장수 하늘소 연구회 총무 한석구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전 신입 회원 이봉숙이에요. 와, 목소리 엄청 좋으시다. 의사예요? 와, 멋있다. 아이, 뭐 조그만 병원 하나 하고 있어요. 아, 어색해. 나 그냥 집에 갈까? 안 돼. 솔로 탈출하고 싶다며. 이런 모임에서 열심히 인연을 찾아봐야지. 어? 그래, 저 사람처럼. 에이, 거기 핑크색 양치 캔들 들어와. 거기 노란 양치 캔들도 내 마음에 들어와. 어? 저분은 한석구님? 저기 한석구님 아니세요? 우리 브라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. 아, 아니에요. 제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는데 분명히 한석구님이 맞는.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? 에이 브라더, 나 황정만이라니까. 아이, 한석구라니까 왜 안 믿어주는 거예요? 뭐가 진짜죠?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? 에디터봉의 이름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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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용서하지 않겠다. 상대의 거짓말을 알아채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후각과 미각을 조사하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방법으로 피노키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.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동화 속 피노키오처럼 현실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카테콜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코 속 조직을 팽창하도록 만든다는 것으로 스페인에 위치한 그라나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. 거짓말을 하면 뇌 속 인슬라가 활성화되면서 코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데요. 인슬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눈과 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죠. 자, 또 거짓말 해보시지. 그것을 알려주마. 저는 한석구도 맞고요, 황정만도 맞고, 김상중화도 맞는데 말입니다. 뭐야? 코가 커지지도 않고 빨개지지도 않잖아. 비염, 천식 등 코가 예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피노키오 효과가 거짓말을 골라내는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? 여기서 거짓말에 대한 또 다른 법칙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죠. 바로 리플리 증후군인데요. 미국의 여류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된 것으로, 재벌인 친구를 죽인 후 능숙한 거짓말과 대담한 행동으로 가짜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. 이들이 단순한 거짓말쟁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.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한 진실로 믿는 것이 특징이죠. 그거였어.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. 성대모사를 할 때는 정말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믿는 거였어. 마,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성대모사가 남아있습니다. 그나저나 우리 테이블 휘님은 왜 안 오시지? 누가 넘버 3를 해? 전 신입 회원 이봉숙이에요. 저기 한석구님 아니세요? 에이 브라더, 나 황정만이라니까. 아이, 한석구라니까 왜 안 믿어주는 거예요? 도대체 정체가 뭐야? 김상중도 맞는데 말입니다. 에디터봉의 이름으로 아직 12개의 성대모사가 남아있습니다.